그러니까 사령관 그래요. 내가 옷버스 각오로 국방부 건의하고 경찰이 2차 반 방안이 있다. 국방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였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해서 자기한테 보고를 하래요. 그게 한 장짜리가 나옵니다. 거기에 막 BH가 언급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이 사령관은 외압의 실체가 어디쯤인지는 이미 저는 파악은 하고 있었다. 그렇겠네요. 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. 그게 이제 요건데요.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네. 한 짝짜리를 작성을 했어요. 문제점이라고 나오네요. 예, 예. 그래서 최수근 상명 이사 사건 관계자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. 사령관이 이제 이걸 만들으라고 했으니까. 박 단장한테. 그래서 박 단장이 수사 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관한 의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해당된다. 이건 범죄입니다. 그리고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 및 BH는 이제 대통령실을 말하는 거죠.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. 여기서 BH가 왜 등장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상당한 직접적 관여가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.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, 유가족의 설명관 붙이는 사단장 관련 혐의 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의견 표명을 했고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해서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없다. 네. 그리고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유족이 알게 될 시 더 큰 의혹 제기 가능성이 높고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 조장 등 경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리고 세 번째, 본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수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.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. 현 상황에서 관계자를 변경 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 변경 관련된 의혹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위험하다.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.